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에 따라서 많이 온도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봐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에 관해서 멀티플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요인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기획인데요.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습니다. 오늘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이었고요. 광고 산업에 대한 업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광고 대행사 주가는 또 최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기획 역시 그 관련 흐름을 잘 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주요하게 또 거론이 되고요. 실적 추이와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 총이익을 보면은 2,6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8% 그러니까 한 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8억 원 정도 제일기획에서는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전망했다는 거고요. 이게 전년 동기로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33.3%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 실적에 대한 추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뭐가 잘했을까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사와 해외 매출 총 이익으로 나눠서 이 증권사는 파악을 했더라고요. 본사와 해외. 본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21 조기 출시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형 광고주에 신규 디지털 광고 수주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북미와 중국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업황 회복이 나타났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부진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고 백신 보급 효과가 나타나는 2분기부터는 반등할 전망이기 때문에 좀 주가는 이게 선 반영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향후 되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우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쪼개서 보면은 국내와 북미 쪽 업황 회복이 확인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유럽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럽 지역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제일기획, 이제 본사, 매출 총이익, 전사 매출 총이익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봐야 되는데 그 유럽 업황 회복이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거라서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줬고요. 현재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당시와 유사한 수준에 불과해서 현재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라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근거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 본 실적 추이 다시 한번 좀 꺼내왔는데 이유는 유럽, 중국, 그리고 북미, 기타 지역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요. 우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올해의 실적을 좀 나눠놨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유럽도 1, 2, 3, 4 다 오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고 북미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기타 지역 역시 1, 2, 3, 4분기 대부분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부분에서 긍정적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글로벌 광고 대행사들의 주가가 최근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사 매출 총 이익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도 보여드린 그 실적표에서도 해외 매출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대감이 제일 기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회사가 연내 성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진 시장, 대표적으로 북미와 유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대행사 M&A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주가 상승에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 증권사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북미 광고 물량을 내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매출 총이익이 50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규모의 업체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전사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 이 레버리지 봤을 때 이 비율을 봤을 때 최대 8% 그리고 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주가 추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목표 주가는 24,000원이었는데요. 이거 한 단계 높여서 목표 주가 상향해서 27,000원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기획이었고요. 두 번째는 KG 이니시스 들고 왔는데요. 적극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 목표 주가는 28,500원이었고 이유는 매우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증권사에서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G 이니시스 가맹점 형태별로 결제 비율을 좀 표현한 표였는데요. 앞으로 뭐 작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게 중소형, 호스팅, 그리고 글로벌 이쪽으로 조금 더 결제 비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더라고요.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를 위한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호스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가맹점 대표 따지면 넷플릭스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투자액 그리고 국내 가입자 수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투자액이고 가입자 수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월등히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중대형, 뭐 중형 그 부분에서 고수익 가맹점 이런 부분 이제 높아질 것이다.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온택트 부분 이거는 이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액이 증대되는 흐름들도 있었고 그리고 비대면 거래 영역 신규 가맹점이 확대가 되고 주요 자회사 잘하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기인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KG 이니시스는 작년 제약 영역에서 비대면 거래를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거래액 1,000억 원을 추가 달성했다라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결제 시스템 조금 더 지능화, 고도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그리고 리조트 영역으로 가맹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통합 결제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이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의 실적 성장과 함께 작년 12월에 할리스&FNB 이 부분 좀 껴안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영업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실적 개선에 할리스 같은 경우에도 기여를 한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고루고루 긍정적인 견해를 전해줬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국가별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인데 이거는 비격리 권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이제 온택트 앞서서 온택트 말씀드렸지만 그 가맹점의 거래 대금이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일례로 이 부분인데 KG 이니시스 온택트 가맹점 연간 거래액 추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기저 효과도 있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여러 가지 업황 회복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여행 수요가 이제 붙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 증권사 애널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옐로우캡이나 동부제철 등에서 KG그룹의 비관계 사업 인수권 참여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제외하고라도 네이버 쿠팡 이커머스 업체가 이 결제 대응 기능을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빠질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 대행에 대한 기능의 내재화 조건은 사실 월 1조 원 이상 거래액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이커머스사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G업의 핵심인 가맹점 확보와 서비스 운영 이런 부분, 비용이나 뭐 난이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내재화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우려감 이런 부분도 제한적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거래액 회복 이런 부분으로 지금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이제 매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28,500원 새롭게 제시를 했거든요.
하거든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 판단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적극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KG 이니시스와 더불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린 제일 기획 두 종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